일억사재기 완판녀 연정민입니다. 요즘은 그 글로벌 진출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인셀덤은 국내 영업에서도 보여준 성과만 하더라도 위상이 대단하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지에서는 초미의 어떤 관심이 되고 있고 매출도 이제 급신장세를 타고 있다고 국내에서의 어떤 경험이 해외 글로벌 사업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사업의 원동력이 틀림없이 될 거라고 또한 아우성드립니다. 정형화된 시스템은 사업 초기에 사업자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초기 사업 선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진입 시기를 놓치면은 성공할 수 없다 하고 글로벌 사업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이라고 환상적인 콜라보 네이션이라고 공간적 제약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멋지게 국내 사업과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자 다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서도 성장 못하고 우수수 추락하는 그런 대리점장들이 많고 영업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외 가서 얼굴 경영하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해외 가면은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도 될까 말까요? 어떤 제약이 따를지도 여러분들 몰라요. 처음 인셀덤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다 보니 돈 된다 하니까 그냥 하지 않았습니까? 비즈니스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제가 한번. 시간, 비용 모두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요? 무조건 부화내동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착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된다 해도 무슨 함정이 있는지 몰라요.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국내보다 리스크가 저는 더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특히 인셀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제발 동네 진출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해외 진출을 나가시든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